우리도 지금 자기가 공부한다고 생각해. 내가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보다 너희들이 그거 보면서 혹시 모르는 거 질문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거나, 알겠지? 근데 그게 처음에 딱 부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가 공부한다 생각하고 오늘 다른 공부 계획하면서 심심할 때 영어도 이렇게 보세요. 자, 볼게. 자, 너는 think of 뭐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니? 어떤 영어 표현이에요? 음식에 관한. 자, 그것은 piece of cake야. 뭐죠? 식은주 먹기야. 자, 음식 표현들은, 자, 이때 어라운드 뭐였죠? 우리 주변에, 그지? 우리 주변에 뭐 항상 있다. 자, 우리는 심지어 그것들을 브렉퍼스 테이블,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 자, 이 데미 가리키는 건 food expressions야, 그지? 복수니까 데미로 받았겠죠? 자, take a look에, 자, 예를 들어서 take a look에 한번 보자, 이런 말이죠? 자, 뭐를? The popular western breakfast dish. 자, 그 인기 있는 서구의 아침 식사. 이때 dish는 접시가 아니라 요리예요, 그지? 자, egg benedict를 한번 살펴보자. 자, is made with. 자, 그것은 be made니까 뭐예요? 만들어져. egg bread 이거 때때로는 치즈로. 자, did you know that? 자, that은 여기서 접속사지? 주어가 동사라는 거 너 아니? 자, 이 여기 잘 보라고 했죠? each of these ingredients. 자, 여기는 s 붙였어요. 자, 봐봐. each나 every는 무슨 취급한다고 그랬지? 단수. 근데 이렇게 of랑 같이 했을 때는 뒤에 복수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of를 빼면 여기 복수명사가 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평소에 알고 있던 지식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자, 그래도 이 재료들의 각각은 주어는 ingredients예요, each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온 거예요? has, 알지? 여기 부분 헷갈리지 않게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 놓으라고. 됐죠? 자, 이 재료들 각각은, 그리고 여기도 뭐로 받았어요? It's, 대열이 아니라, 그지? 자, 이 재료들 각각은, 자, 뭐를? 자신만의 영어 표현을 갖고 있어. With a story behind it. 그거 뒤에 있는 이야기로. 자, let's find out more. 더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어쩌라고 네. 응? 그러네? 네. 집에 가서 자세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냥 자세요. 아, 그래도 온라인에 왔어요. 응? 응? 뭐 더 하고 있다. 아니, 가지. 우리 15일까지 가냐? 16일 안 가고. 16일 왜 안 가? 똑같이 끝나나? 어, 그럴걸? 아, 좀 일찍 끝나지. 그렇지 않을까? 시험 준비 기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저 학교 에바예요.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그랬죠? 10시 등교에 정대했는데 갑자기 8시에 오라니까. 사당 오락이라는 말 들어봤어? 사당 오락. 원래 락인데 락. 뭔 말이야? 4시간 자면 당첨,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나라 떨어진다. 사당으로 들어갔어? 요즘 학생들한테는 많이 뭐야 이럴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랬어? 4시간 맞아. 선생님 고등학교 때 등교 몇 시까지야? 7시 30분. 고3 때는 7시. 쟤 집에서 학교 멀었어요? 어? 집에서 학교 멀었어요? 아, 고등학교는 가까웠어요. 남한구 뒤쪽에 살았어. 아, 중학교는 멀었지. 중학교도 8시까지인 거야. 걸어서 얼마나 걸렸어요? 어디가? 중학교. 중학교는 한 걸어서 한 20분? 어느 정도였는데요? 남한중. 고등학교 남한고. 그때 남한중 동부에 응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때.
자, 그리고 봐봐. 학교에 몇 시까지 남아있어? 밤? 10시. 10시. 100제로. 어? 6시부터 야자. 2시간, 2시간. 앞타임, 뒷타임. 왜 야자 때 쌤 있어요? 어? 쌤 있어요? 쌤 없죠. 떠들죠. 어. 떠들면 어떻게 돼? 선생님이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녀서. 반장 누구야? 반장 누구야? 그럼 반장이 나와요. 반장이 누구야? 나. 맞아요? 나가 나가면 맞죠? 야, 반장이 또 애들 조용히 못 시켜버려서 딱 이래. 여기가 아픈 게 아니에요. 어디가 아파요? 뼈가. 너무 세게 맞았어.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여기. 뼈가. 모가지가 돌아가서 뼈가 아파요. 그럼 이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 봤어? 몰라. 뭐였지? 자, 거기 엄석대라는 인물이라고. 엄석대. 반장 맞을까? 공산주의. 아니지. 아, 중학교 때 배웠다. 자, 근데 그럼 어떻게 돼? 봐, 반장이 열받아 안 받아. 야, 조용해 했는데 애들 조용하지 않잖아. 근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반장 따귀를 한 때리는 순간 반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엄석대가. 개새끼야, 조용해. 내가 맞았으니까. 그지? 옛날에 학교도 되게 공산주의였어. 공산주의. 옛날에 급식 맛있었어요? 급식 없었어. 도시락 사는 거야. 아. 자, 그리고 10시에 끝나면 어디가? 집에 가? 학원. 독서실. 학원이나 독서실. 학원 몇 시까지 해요? 1시. 2시. 독서실 몇 시까지 했어요? 2시. 그죠? 집에 데려다 주는 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걸어가. 터벅터벅. 그럼 집에 가서 자면 몇 시에 자? 3시. 3시. 일어나면 한 6시? 그럼 몇 시까지 가야 돼? 학교 7시 반. 근데 그때는 공부를 못할 수가 없었네요. 어? 그때는 공부를 못할 수가 없었네요. 아니죠. 본성이도 지금 상황은 못할 수가 없죠. 네? 최고의 선생님을 만났고 학원을 어쨌든 오는데 근데 와가지고 마음을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와가지고 이제 끝났지. 배고파. 시부럴. 아, 저 새끼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지? 이러면서 이런 생각,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죠. 오픈 마인드들을 가져야지. 어? 오픈 마인드들. 자, 봅시다. 자, 그리고 요쪽 파트에서는 특별한 수거를 쓴다기보다 문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무조건 세 개 중에 하나 나와요. 요 표현과 요 표현이죠. 이거는 간단할 수도 있고 본인이 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시험에서 실제 쓰면 당황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한 번씩이라도 더 보라고. 시험 직전에. 자, 시험 직전에는 시험날 아침에 학교를 갔어. 그러면 어떤 자세가 나와야 시험을 잘 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자,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했죠? 우리 시험 범위를 다 묶어준 거예요. 범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딱 시험 전에 이렇게 말씀해.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게 눈에 쏙쏙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형광펜은 맨 마지막에 쓰는 거야. 형광펜은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서 이제, 자,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서기 같은 애 파리 새끼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요. 영호야, 뭐 오늘 뭐 중요한 거 없어? 그러면 아이씨, 야, 요거 왜요? 그 중에 하나는 나오니까. 근데 본서기가 그런 본서기 같은 학생들이 물어보고 나서 시험 끝나고 그러죠. 해주죠. 알지? 에? 짜라고요? 본서기 짜라. 됐어? 그러니까 시험 전에 쭉 이렇게 볼 수 있게 요걸 정리를 해놓는 거야. 알지? 똥 친 거 아니야? 아, 본서기 직접. 본서기 때문에 늦었어. 화장실 갔다 오느라. 자, 내가 너무 아팠어. 자, she had on a head and on a face. 뭐예요? 그녀는 얼굴에 달걀을 맞았어, 이거죠? 그게 표현이 뭐였어? 그녀는 매우 당황했어. 자, 여기 밑에 embarrassing 나오죠? 자, 이거 PP랑 ING 쓰는 거 구별해야 돼요. 간단하지만. 자, 그녀 입장에선 당황스러움을 받은 거니까 뭐예요? PP. 자, 그거 뒤에 있는 년. 아로 오래전에. 자, 몇몇 군중들은, 사람들은. 자, 과도하게 반응을 한 거지? responsive. 뭐한테? 자, 연극, 공연에. 그죠? 집중해. 자, 그들이 그 공연을 좋아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 퍼포머들, 공연자들한테 물건을 던졌대. 때때로는 심지어 못 얻었대. 달걀도, 그지? 여기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아,
자, needless to say. 자, 말할 필요도 없이 동명사 주어요. 얼굴에 계란을 맞는 것은 동명사 주어 이거 뭐였지? 자,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어. 자, 주어가 어떤 사물이잖아, 행동이잖아. 이게 당혹감을 준 거니까 이때는 뭐예요? ing. 자, 그리고 여기는 말 안 해도 알죠? 네. 선생님 엄청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또 문제 풀 때 틀렸어요. 나, 자, 이거 뭐예요? 나돈니 버덜스오그. 우선 A뿐만 아니라 B인데, 자, 나돈니라는 부정어가 어떻게 된 거야? 앞으로 도치된 거지.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지. 그냥 쓸 때는 did look. 자, 원래는 뭐였어요? The appearance looked funny, 그치? 자, 근데 부정어가 앞으로 가면 뒤에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바뀌어요. 의문문의 어순으로. 그래서 looked였으니까 the appearance looked이 된 거죠. 여기는 100% 나와요, 100%. 안 낼 수가 없어, 안 낼 수가 없어. 이건 100% 나오는 거지만 본서가 네? 이게 혹시라도 나오면 이렇게 혼잣말로 해, 학교에서 알지? 와, 이거 우리 학원 선생님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어, 이렇게 알지? 100% 나올 수밖에 없어. 누구나 나오, 어떤 학원 선생님도 다 나온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본서이가 한 번 더 강조하세요. 와, 씨, 우리 선생님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어. 지금 기억을 할까요? 어? 저 나온 거 기억을 할까요? 오픈 마인디드를 가지세요. 아, 뭘 이제. 외워야 돼요, 그럼? 어? 뭘 외워야 돼요? 아니, 외우지 마, 그냥. 다! 아, 문장을 외우라고요? 네. 어. 그럼 외울 게 뭐 있어요? 지금 이해를 시켜줬는데. 나도 몰라서 어필하라 됐어. 자, 외모가 어필하라서 외모죠. 자, 외모가 아주 좋아해? 우습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 여기도 우습게지만 LI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자, 그것은 또한 데디아, 접속사죠. 데디아를 의미했다. 뭐, 그 공연자가 poor performance, 형편없는 공연을 했다는 걸 의미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이것도 있지만 여기 뭐 신경 쓰라고 했죠? 시제. 자, 우스워 보인 거 과거예요. 근데 공연을 못해서 우스워 보인 거잖아. 네. 아니죠? 여기 맞은 게, 그지? 어. 자, 그리고 어쨌든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뭐 같은 거야? had, pp. 자, 시제 문제는 주변에 명확한 힌트가 있어야 나올 수 있어. 애매할 땐 안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한번 잘, 시제도 잘 체크해 주세요. 요 문장 그냥 암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오늘날 우리는 노런 거 더 이상 옹호하지 않는다. 더 이상 사람들한테 달걀을 던지지 않아, 무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표현을 사용해요. 그 표현이 뭔데? Egg on one's face라는 표현을. 자, 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뭐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뜻 있죠? 자, 당황스러운 상황을 mean, 그래, 의미하기 위해서. 자, 이때도 뭐야? ing. 자, 앞에서 꾸며주건 뒤에서 꾸며주건 보어로 쓰이건 얘를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떤 상황이 당혹감을 주는 거니까 여기 뭐예요? ing. 주는 거니까 ing. 당하는 거면 pp. 아, pp. 알겠어? 은우야. 네. 본석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네. 같이 앉아. 앞에도 자리 많은데. 아, 오늘 저 좋아하는데요. 써니 안 와요? 오늘 이렇게 딱. 가족. 아니, 하지 말라고, 더럽다고. 자, 자, 제시의 공연은 어땠어? 네, to be,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많이 당황했어. 자, 많이 당황했다는 건 뭐예요? 공연을 잘 못했어. 자, 이거 쓰라고 나올 수 있는 거야. 간단하지만, 어, 여기서는 이 문제. 뭔지 텐데. 자, 그 다음 표현. 자, 무인 자동차는 the greatest thing. 자, 이거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요 단어가 중요한 거 알지만 여기서부터는 다 중요한 거야, 알겠지? 네. 자, greatest thing since sliced bread. 자, sliced bread 이후로 최고의 것이야. 자, 이 의미가 뭐예요? 여기죠? wonderful invention. 아주 훌륭한 발명입니다. 자,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빵은 인류를 얼마 동안, 3만 년 이상 동안 인류를 빵이 먹여왔지만, 이거죠. 자, 여기도 for예요. 뭐뭐 동안이죠. 그럼 어디야?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시점이야, 기간이야? 시점. 시점? 기간. 동안이니까, 그치? 얼마 기간 동안,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뭘 쓴 거예요? 해즈 피피를 쓴 거지. 보고 있어. 네? 선생님이 웃을 때 잘해. 웃을 때. 네, 이제. 자, 빵이 3만 년 이상 동안 인류를 먹여왔지만 이거죠. 자, 그것은 자, mass produce. 거대 대량 생산되지는 않았다. 이거 PP죠. mass produced BPP. 대량 생산되지는 않았어. 언제까지? 산업혁명까지. 자, 그리고 산업혁명이 자, 뭐를 convenience 뭐라고 했죠? 편의성. 자, 앞으로 와.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둘 중에 한 명. 저거 자기 갑바를 만져버려요. 지가 꺼져버렸어. 갑바? 네. 갑바를 확 찢어버리게. 자, 산업혁명이 편리함을 가져온 이후에도 자, 뭐의 편리함이에요? Factory produced. 자, 그래. 이 의미적으로는 매스 프로듀스랑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팩토리가 뭐예요? 공장. 공장. 그지?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야? 공장 같은 게 생긴 거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자, 공장에서 만들어진 빵을 어디로? To the dining table. 저녁 식사 테이블로 가져오는 편의함을 가져왔지만, 자, 사람들은 여전히 had to cut it by hand. 자, 빵을 뭐로? 손으로 잘라야 했다, 이거지. 선생님 식빵이 덩어리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대량산. 자, 여기서 대량생산 전에는 그럼 어디서 만들었어? 공장. 집에서. 그러니까 엄마. 자, 우리는 쌀을 만들, 밥을 짓는 거고 얘네는 주식이 빵이잖아. 그치? 탄수화물. 자, 빵을 집에서 굽거나 아니면 사더라도 어디서 사는 거예요? 동네 그냥 베이커리. 조금만 베이커리에서 빵을 파는 데서 산 거지. 그치? 자, 근데 공장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치? 그래도 공장에서 만들어졌지만 덩어리로 한 거야. 자르진 않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하이오 출신의 이 사람이 발명을 했대. 뭐를? The first bread slicing machine. 자, 이때는 슬라이스가 자르는 기계잖아. 그치? 기계가 자르는 거니까 슬라이싱이죠. 자르는 기계를 발명했고, 자, put into service. 뭐야? 상용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거죠. 언제? 1928년에. 자, 몇몇 브레드 컴퍼니들은 그의 기계를 사용했고, 자, advertise 뭐예요? 광고하다. 사용했고, 광고를 했어. 자, 뭐를? 쓸려진 빵을. 얇게 썰어진 빵이죠. PP. PPING 잘 신경 써야 돼요. 빵 입장에서는 썰어지는 거야. 기가 입장에서는 썬 거고, 그치? 이런 거 한 번씩만 생각해주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뭐로써? A greatest forward step. 최고의 발전이죠. Forward step이 뭐라고 써? 발전!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니까, 그치? 자, 어디에 있어서? In the baking industry. 그, 제빵 산업에 있어서. 뭐 이유로? Bread 이유로. Sliced bread. Bread. 자, since 자, 브레드가 모든 이유로 랩트, 랩이 뜻이 뭐였어요? 포장하다. 자, 여기서 빵이 포장됐다는 건 의미가 뭐예요? 빵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공장.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이유로 이런 말이 된 거죠. 알겠지? 예. 집에서 만들었으면 포장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자, 랩할 때 여기 모두 들어가요. 피 하나 더 들어가는 것도 한번 보고. 자, from there. 자,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그 표현, 뭐 The greatest thing since sliced bread 라는 표현이 자, 이때 코인의 뜻이 뭐라? 동전이 아니라? 이때 코인 뭐예요? 기회 네? 코인 뭐였지? 아무도 몰라? 코인 몰라? 코인? 새로 만들다 그래 신조어를 만들다 이런 뜻이었죠? 네. 동전이 아니라 word coin 자, 요 표현이 만들어졌어 refer to 뭐뭐를 나타내기 위해 뭐 wonderful invention이죠. 최고의 발명, 좋은 발명품을 말하기 위해서. 벌써 끝났어요? 자, what do you think? 아직 또 있잖아. 맞습니다. 자, what do you think about the driverless car? 자, 무인자동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자, 그것은 racing since sliced bread. 자, 얇게 썰어진 빵 이후로 최고의 것이야. 이제. 자, 선생님이 다시 하지만 선생님이 학생 입장에서 이거 볼 때는 쉬워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 빈칸 해놓고 윗글에 본문에서 찾아서 써라 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손으로 써보라고. 외운다는 개념으로.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Who brings home the bacon in your house? 라는 표현이죠. 자, 의미가 뭐예요? 누가 너의 가족을? 자, 여기서 이걸 했을 때 다 쓸 줄 알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Support financially, 그치? 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냐 이거죠. 그냥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적으로 재정. 그러니까 돈을 누가 벌었냐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이 단어랑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there was a couple. 한 커플이 살았어. 자, 어디에 있었어? 어디에 살고 있는? 1100년대 잉글랜드에서 사는. 자, 그 커플은 each other. 서로 서로. 아까 one another도 나왔었죠? 서로 서로 so 어쩌고 저쩌고 돼.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자, 여기 부분도 여기가 길진 않지만 so 대꿈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so 어쩌고 저쩌고 돼.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서술형을 내리면 이런 거보다 여기를 낼 거야. 여기나 요 부분 있잖아. 선생님 몇 문제예요? 내 문제 학교 선생님이 안 해줬잖아. 네? 됐어요? 어. 네. 자, 그 커플은 서로가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자, 한 목사님이, 한 신부님이 그들에게 베이컨을 어워드, 상으로 줬어요. 자, from then on, 그때부터 얼마 동안 싸우지 않은 애들이야? 내용 뭐야? 기억나요? 1년 하고도 2주일 동안. 그래. 자, 커플인데 did not argue with, 서로 싸우지 않은 each other. 얼마 동안? 1년 하고도 하루 동안. 1100년 되었잖아. 그거 기억하면 되겠지? 맞지? 네. 1년 하고 하루. 1100년. 알았어? 자, 서로 싸우지 않은 커플들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네. 이 후 이하가 얘를 다 뽑아주는 거니까. 자, 1년하고 하루 동안 서로 싸우지 않은 어떤 커플이든. 자, 이번에 was awarded 예요. 자, 준 거야 받은 거야? 받은 거죠. 받은 거죠. 베이컨을 받았어요. 자, 베이컨은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이때는 신스가 때문에 의미지? 자, 베이컨은 매우 비쌌기 때문에 at that time, 그때에는, 그 당시에는. 자, 그 표현. 자, bring home the bacon. 베이컨을 집으로 가져온다는 표현은, 자, 얘가 동사네요. 자, on the meaning of,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어. 어떤 의미? of 전치사니까? 이게 ing 온 거지. 둘이 사귀어? 네. 네. 좋은 관계 유지하세요. 자, 어떤 의미야? making money for the family. 가족을 위해 돈을 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어. 이거지. 자, who brings home the bacon in your house? 뭐예요? 자, 누가 이러냐? 자, what's my parents do? 우리 엄마 아빠 둘 다 그래. 아빠는 파스터님이고 엄마는 로이어야. 자, 이번에 비치즈. 자, 이과에서는 특별한 수거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에요. 쓰는 거 서술형. 여기 틀리기만 해봐. 구본섭 이윤호 아주. 네? 여기 쓰는 건데 틀리기만 해봐. 무언을 빼트렸어. 이런 얘기만 나와봐. 알겠어? 여기만 말고 요 본문상에서 여기 파트. 알겠어? 음식 표현하고 그 의미. 뭐를 쓰라고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쓰는 거 틀리기만 해봐 아주. 자, 그녀의 아빠는 빅치즈약 이 회사에서. 자, 그녀의 아빠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거지. 자, 그 표현 빅치즈라는 표현은 자, 아마도 came from US. 자, 미국에서 왔을 거야. 20세기 초반에. 자, 그때로 되돌아가면 자, 가주어 come on 투부 정사가 뭐예요? 진주어죠. 자, 그것은 흔한 관행이었어. 흔히 있었던 일이었어. 이거죠. 네. 자, 그게 뭔데요? Big wheel of cheese. 자, 큰 치즈 덩어리, 둥그런 덩어리를 전시하는 게 흔한 관행이었어. 어디에서? 큰 퍼블릭 이벤트, 큰 공공 행사에서. 그제? 어떤 축하 자리. 자, 얼마 동안? For some time이에요. 얼마의 시간 동안. 자, 그리고 나서 then. 자, 이런 거 문장 삽입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 내용 기억해봐. 나중에 좋아졌죠. 뭐 좋아져, 이씨. 1학기 던지고.
자,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됐죠? Be color. 자른 거야? 잘린 거야? 잘린 거죠? 여기서 그것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Big cheese hill이죠, 그치? Big hill of cheese. 자, 의식적으로 잘린 거예요, 나중에. Error later day. 자, 누구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사람에 의해서. 자, 예를 들면 1911년. 자, 요거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고 예를 든 거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인 얘기 다음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자, 여기 for example 접속사도 생각해야 되고 요 문장 들어가는 순서도 생각하세요. 우리 연습 문제에서 풀어봤으니까. 자, 1911년 미국의 대통령 이 사람이 빅 치즈 휠을 잘랐어. 시카고의 한 이벤트에서. Gradually. Gradually 뭐야?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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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표현, 빅 치즈라는 표현은 to come on the meaning. To come, 뭐뭐를 뛰다. 자, 그 의미를 뛰게 되었어요. 네. 어떤 의미? A great power or important. 아주 큰 권력이나 뭐 중요한 사람의 의미를. 자, 여기서 그리고 문법적으로 뭐예요? of 플러스 추상명사지? 네.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 자, 그래서 여기는 of power를 바꾸면 뭐가 되고? powerful. of importance를 바꾸면 important가 되죠. 알겠지? 자, what does the father do here? 아빠 여기서 뭐해? You didn't know. 너 그걸 몰랐어? 그는 이 회사에 더 big cheese야.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big cheese. 자, 이번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야. 아싸. 하고 이제 모의고사도 우리 3개밖에 안 돼. 모의고사만 하면 돼요. 자, 마지막. take. 자, 받아들여. 자, what이에요? 그녀가 말한 것을 뭘 가지고 받아들이래? 소금 한 줌을 가지고 받아들여. 이거죠? 자, 의미가 뭐야? Don't believe everything she said. 자, 여기도 관계되면서 뭐 생각된 거예요? 네. 그녀가 말하는 모든 걸 믿지는 마. 좀 가려서 믿어. 믿을 것도 있지만 못 믿을 것도 있어. 자, 이거 부분부정이라고 했죠? 부분부정. 그치? 모든 걸 오마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자, 아주 오래전에 자, 왕이 한 명 살았어. 어떤 왕이에요? Fear, 두려워하는. 자, 이거 100% 나와요. Being poisoned, 알겠지? 문법적으로. 자, 독감입니다. 독살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그죠? 자, 독살 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왕이 살았대. 자, 누구에 의해서? 에너미가 뭐였죠? 적들. 적들. 그게 적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그는 레시피. 레시피 뭐예요? 치료법. 그래, 치료법. 리미디. 치료법. 그래, 레시피는? 요리법. 그래, 요리법. 그렇죠? 자, 요리법을 만들었어. 뭐를 위한? 치료를 위한. 뭐에 대한 치료예요? 독에 대한. 그치? 자, against가 뭐뭐에 대항하는 이런 뜻이에요. 독에 대항하는 치료법을 위한, 치료를 위한 요리법을 만들었어. 이거죠? 네. 자, 그의 레시피는 단어 최승훈 단어 시험 봤나 학교 수행 평가? 저희 월요일에 볼 걸요. 저도 월요일에요. 화요일이래요. 열심히 외우세요. 알겠어? 100점이요. 알게요. 저 단어 시험지 있어요. 수험 있어? 단어 시험 지 있어. 아니 그거 거기 나와 있어요. 그거 뭐냐? 저 단어 시험 지 있는데. 있어요. 있네 여기. 아니 그거 자료 말고 시험 본. 아 시험 본 건 없죠.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본 거 있어. 자료는 자료. 다 있잖아. 가방에 있어. 가방. 수호는 모르나 본데? 네. 티털만. 자, 쿨가이에요. 쿨가이. 나 지랄하지. 존나 지랄해. 나도 싫어. 왜? 자, 봅시다. 자, 그의 레시피는 컨테인 뭐예요? 포함했어. 72 ingredients. 자, 72개의 재료를 포함했어. 여기서 72개의 재료를 포함했다는 거야. 졸라 많이 포함했다는 거야. 되게 많은 재료가 있었다는 거야. 자, 뭐까지 포함해서 leaves of tree. 자, 나무 껍질, 나뭇잎, 그리고 nuts,
땅콩 이런 것들 포함해서 되게 여러 가지 포함했네. 자, 근데 그 The Last Rhymeable His Recipe 그의 그 조리법 가장 마지막 줄에는 그는 뭐를 썼어요? With a grain of salt 소금 한 줌으로 라고 쓴 거야, 그치? 네. 마지막에 졸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항상 소금 한 줌으로가 있었어요. 자, 이 라인은 매우 famous 유명해졌어. 뭐한 이유로? Since 이후로 이거죠. 자, 아 sorry since 이후 때문에네요. 때문에 자, 뭐 그 소금 한 줌이 자 deciding ingredient 자 decide 결정하다 ing 붙었으니까 뭐야 결정적인 재료였기 때문에 매우 유명해졌대. 자, 이 ing 뭐하는 데 있어서 뭐 being poisoned죠. 자, 얘도 독살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래, 독살 당하는 거에 대함에 protecting 보호하는 데 있어서 됐죠. 자, 여기 되게 기본적인 문법사항이에요. 헷갈리지 않게 in 전치사니까 뭐 온 거야? ing. against 전치사니까 ing. 알겠죠? 그리고 위에 fear 부분에도 being poisoned라고 쓰였으니까 네, 뭐라고 다시 물어봐요? 전치사니까 ing. against도 전치사니까 ing. 위에 fear 동사지만 거기서도 being poisoned로 쓰였잖아.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는 being pp로 쓰였어요. 계속 알지? 어. 자, 나중에 그 표현은 한번 말하면 들어와. 아, 저거 이상한데요. 저 찍어오지 뭐 어떤 물려요. 되지 말고 지금 우리 이제는 중딩티를 못 벗은 고등학생이 아니야. 우리가 학교를 못 가가지고 그렇지. 지금 이제 뭐야 1학기가 원래는 지금 원래 좀 있으면 저기 뭐야 기말고사를 준비했어야 되는 시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어, 근데 왜 아직도 초딩티를 못 벗은 거야 둘이? 둘이 형은 스택에 올린다니까. 한번 말하면 얘기해야지. 형은 말하면 들어야지. 선생님이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그럼 문을 잠그는 수가 있어요. Manners makes man. 말하면서 알겠어? 네. 죽는 거야. 근데 그게 인생 영어예요? 어? 인생 영어예요? 그냥 무시해요, 괜찮대요. 자, 세영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 새끼 많이 들을 거니까. 자, later 나중에 그 표현은 take something with a grain of salt. 자, 소금 한 줌으로 무언가를 가지다라는 그 표현은 그죠? came to have the meaning 의미를 갖게 되었어. 어떤 의미예요? a little bit of doubt 약간의 의심이. 자, help pro that. 자, help는 바로 동사원에 올 수 있다고 했죠? 네. 후가 생략될 수도 있고. 자, 뭐에 대해서 보호하는 걸 도와주는 거야. 자, 이번에는 being poisoned죠? 네. 어, 이번에도 독살 당하는 거에서. 자, 여기서 독살 당한다는 의미는 뭐야? 속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자,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자, in occurrence. occurrence 뭐였어요? 내부. 아직 말하지 마세요. 그냥 말해주세요. 아니에요. 말해주세요. 잠시만요. 방해하다. 부정확. 그래. 부정확한이죠. in이 붙어서 부정확한이에요. 자, 부정확하고 misleading. 잘못 인도하는 정보에 의해서 속이는 정보예요 한마디로. 네. 그치? 오케이. 자, I believe everything she said. 자, 나는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어. 자, 그랬더니 자, 여기에요. 여기서부터야 take what she said 그녀가 말하는 걸 with a grain of salt 소금 한 줌으로 받아들여야 해. 이거 뭐였어요? 다 믿지는 마. 요렇게 주고 밑에 쓰는 거 나온다. 네. 알겠어? 지금 우리 표현이 네 가지였나요? 네. 그것 중에 하나는